저는 이제 국방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가끔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지 않는가, 거기에 또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갔다고 그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문서를 잃어버린 그 행위를 가지고 또 책임을 지웠다 하는 뭐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또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. 육군 총장을 만나던 그날 그 뒤에 청와대 3인자인 정책실장의 국방정책실장에 임명되는 여석주 씨를 또 만나서 보니까 그 뒤에 그 행정관하고 만난 사람들은 다 무슨 자리에 가거나 또 같이 알선하고 했다는 안보실에 파견되어 있던 대령 또 준장으로 진급하는 등등 해서 이 청와대가 이 군인사법의 참모총장 추천권을 완전히 묵살하고 사전에 다 조율해가지고 추천하도록 하는, 그렇게 해서 군 인사를 극히 문란시키는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. 이건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,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. 그래서 저희들은 국방, 우리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은 국방위원회를 초속히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도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원내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좀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아울러 이제 국방위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, 지난번에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그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원내 대표 간에 합의가 된 바 있었습니다. 두 차례나 이것도 합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자유한국당 요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위원장과 그 간사가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계엄 문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있던 문건을 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다 공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. 그건 엄연히 군사기밀보호법상 이 누설해서는 안 되는 군사기밀 문서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고발해놓고 있는데, 고발인 조사는 다 끝났지만 지금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조사한다는 아무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. 이래가지고는 이 대한민국 이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야 되겠지만 또한 청문회도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께서 적절히 좀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